우리가 흔히들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돈벼락을 맞았다고 하고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에 대해서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 있는 기상청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번개 맞을 확률은 15,300분의 1이라고 우와.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벼락을 맞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왜요? 잠깐 이걸 보시고 가시죠. 계속 저렇게? 6만 번? 정말.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낙뢰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 인도가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2시간 만에 6만 번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벼락은 어떤 날 치죠? 비 오는 날? 태풍이 막 올 때 같이 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구름에서 번개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비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개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번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고요. 인도에서 한 해 동안 번개가 친 횟수는 무려 1,400만 회가 됐습니다. 1,400번이 아니고요. 땅이 넓다 그래도 저기 너무한데. 네. 너무한데? 비 오는 날 그러면 그 멋낸다고 막 낭만 즐긴다고 비 맞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낭만. 원래 안 그러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 아, 저는 그래 왔어요. 네. 여름 휴가철에 낙뢰 사고 대처법이나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이 보시면요. 휴가철에 낙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30 법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번개를 본 후에 천둥이 치는 소리가 30초 이내이라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벼락이 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신 뒤에 30분 동안 천둥이 들리지 않으면 신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등산 도중에 낙뢰를 만났다고 하면 큰 나무나 암벽 주변을 피하시고요. 동굴이나 움푹 파인 곳, 그렇지 않으면 개활지에서는 웅크리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크리고. 저런 장비 같은 게 또 전기 끌어당기니까 다 접어서 버려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속체는 최대한 멀리 두셔야 되는데요. 캠핑이나 야영을 하실 때 텐트나 자동차는 큰 나무나 암벽 근처에는 두지 않으셔야 되고요. 텐트의 폴이 피뢰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텐트에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치니까 무서워서 같이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계시면 벼락이 맞을 확률이 더 높으니 떨어져서 웅크린 자세로 발을 모으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기 안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번개도 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피뢰 인증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피뢰침이 잘 설치되었는지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 저렇게. 위험해도. 무서운데요?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저 빌딩 옥상에서 피뢰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경우고요. 원장님께서도 그러면 직접 올라가신 적 있으세요? 조금 전에 그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오, 진짜요? 그 타워에서요? 같이 올라가신 예. 거예요? 어, 진짜? 아니, 거기 그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 후덜덜인데, 저기. 너무 무서운데.
제가 듣기로 550m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550m가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높은 산에 기상청에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서 기상 레이더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관악산에 있는 기상청 레이더 기지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벼락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도 피레 설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너무 막 무서운데요. 그냥 사진만 봐도. 그래서 항상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도 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